애국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국박스 145번째 시간입니다. 애국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린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애국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로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를 정말 어쩌나입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 그런지 밖으로 나가면 처녀들이 저마다 새하얀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다녀요. 마냥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번도 안 쳐다볼 수도 없고, 아, 이를 정말 어쩌나.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예쁜 다리가 눈에 들어와요. 아, 이를 정말 어쩌나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 애고가 눈을 가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분홍색 애고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지, 카드에는 빛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빛.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가위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스 테이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무늬가 이렇게 있는 투명 선물지 들어있, 포장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색지 들어있습니다. 색지 핫핑크입니다. 정말 저도 여자지만 진짜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정말 예쁜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쁜 여성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빛. 빛이죠. 정말 따갑고 아름다워서 한 번쯤은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빛이죠. 일단 이거 포장지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가 있고요. 딱 이렇게 가리니까 약간 예뻐 보이네요. 가리니까. 그리고 이거를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햇빛 느낌으로 쫙 잘라보겠습니다. 슝. 진짜 예쁜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너무 많아요, 정말. 일단 동그라미.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동글동글동글. 뱀. 이게 이렇게 해서 뱀이 됐어요. 이런 빛이죠? 이거를 이제 여기 투명지에다 붙여야 합니다. 투명지. 이거를 쫙 붙여보겠습니다. 쫙.
짜자자자자. 짝 이렇게 붙이면 짠! 이게 허술하게 됐죠? 끝에도 붙여보겠습니다. 끝에를 이렇게 붙이면 동글뱅이가 됐어요. 동글뱅이. 이걸로 햇빛을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평소에 막 왜 이렇게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왜 예쁜 것만 좋아하지?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쁜 거 보고 싶고 예쁜 꽃 보고 싶고 예쁜 거 보면 기분 좋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예뻐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화장이라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가끔씩 화장을 할 때면 아 내가 화장품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햇살, 이렇게 분홍색 예쁜 햇살이 이렇게 옆에서 여기 지나다니고 밝게 비추면서 지나다니면 당연히 쳐다보고 싶죠, 뭐. 왜 남자분들은 막 이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결국 답은 하나더라고요. 저도 쳐다보기만. 질투하지 말고 저도 살 빼고 예뻐지는 거. 슝 여기에서 딱 햇빛을 분홍색 햇빛을 붙이고 있습니다. 분홍색 햇빛 나머지까지 분홍색 아주 핫핑크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짠! 이상한 괴기한 빛이 되었어요. 괴기한 빛. 색은 너무 이쁜데 말이죠. 색은 진짜 예뻐요. 핫핑크라서 너무 예뻐요. 완성된 이 괴기한 빛 감상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이런 빛 분홍색깔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 핸들처럼 되었어요. 그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도 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매력있고 예쁘신 분들 많이 보셨나요? 예. 여러분, 그
예쁜 이렇게 비추는 그런 약간 시에서는 그 미니스커트 입으신 그 여성분들 보셨잖아요. 아, 그걸 많이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약간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웠고 예쁘고 꽃 같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쳐다보게 되는 거야. 저도 여잔지만 저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고가 제가 만든 그 분홍색과 핑크 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쪽지가 다시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나 봅니다. B2. B2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테이프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접시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 있습니다. 금색 골판지 있습니다. 이걸로 빛을 만들으라고 하는데요. 이 접시로 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이 접시로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 접시로 빛을 만들어야 돼요. 반짝거리는 빛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걸로 빛을 만들려면 계속 제가 이거 보면서 멍 때리게 돼요.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보라색 빛은 저는 빛 이렇게 평소에 그리는데 이렇게 뾰족한 사각형 뾰족뾰족한 빛을 일단 접시지만 잘랐어요. 그럼 접시를 준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잘랐고요. 이걸로 생각났어요. 이걸로 잘라서 요술봉 있잖아요. 빈 요술봉. 빈 요술봉.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되겠다. 동그랗게 해서 이거를 붙여보겠습니다. 빈 요술봉이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붙여서 약간 그 어린 시절의 그 빛나는 그 요술봉 느낌. 이거를 붙이면 되겠죠? 빛나는 요술봉을 빛나게 잘라보겠습니다. 이걸로 딱 빛을 발사하는 겁니다. 보라색 빛이에요. 와, 너무 예뻐요. 짠! 빛나는 요술봉인데 요거 밑에 이것도 쓰겠습니다. 이거를 요술봉 느낌으로 접시가 약간 아깝긴 하네요. 접시인데 이거 일단 자르고 빈
나는 이 요술봉을 붙여보겠습니다. 약간 그 세일러문 요술봉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요술봉입니다. 우리 이걸로 딱 빛나게 딱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쳐다볼 수 있겠죠. 빛 요술봉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에고가 정말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에고가 더 좋아하려면 여기 가운데다가 포인트 이렇게 하면 더 밝아 보이는 빛이 되겠죠? 뿅.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붙이는 겁니다. 어때요? 가운데다 딱 붙이면 요술봉이 엄청 예쁘게 될것 같아요. 요술봉, 요술봉.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술봉으로. 약간 유치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걸로 빛을 최대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술봉. 이 새어지지 않는 이 요술봉.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고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죠?